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일랜드입니다. 저희는 오늘 족자카르타에서 발리로 이동을 할 예정인데요, 기차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니고 초호화 스위트 클래스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얼마나 걸리냐면요, 무려 17시간 15분. 와.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몰라가지고 간식을 좀 사러 마트에 먼저 도착을 했어요. 마트에 오면 이런 거 끊어줘야지. 끊어야 돼. 왜 이렇게 작냐? 여러분, 알아보니까 저희가 타는 버스 안에 그 따뜻한 물이 나오는 정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컵누들을 사서 버스에서 먹자, 출출하면서. 어, 한국라면 있었으면 좋겠다. 그니까. 아, 느낌이 조금 쎄한데. 한국라면 없는 것 같은데? 아. 코리안 누드? 코리안 컵 누드. Like ramen. 코리안. 잠깐만. 컵누들. 제가 딱히 신라면을 좋아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어, 일단 이걸로 두 개 사자. 그래. 또 어디 그렇게 찾고 다니는 거야? 나는 무조건 젤리를 살 거야. 왜냐면 영화 보면서 먹어야 돼. 처음 보는 젤리지만 이걸로 나가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마실 것만 사서 후딱 가보자.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야 돼. 근데 음료수는 아마 중간중간 살 수 있을 수도 있어. 이거 하나만 사서 나눠 먹을까? 그건 아니지. 두 개 사자. Can I get some chopsticks? Chopsticks? Wood sticks. 어? Stick? 야, chopsticks. 잠깐만, 나무 찹스틱이 아니라 진짜 찹스틱인 건데? 아, 사는 거야? You don't have a wood chopstick? 아, 그냥 사자. 그래, 어쩔 수 없다. 네네. 야, 이제 할게. 앞으로 저거 들고 여행 다녀야겠다. 그래, 그래. 저거 계속 쓰자. 야, 드림아, 땡큐. 사마, 사마. 바이바이. 어, 잠깐만. 저분한테 여쭤봐야겠다. 여기 맞아? 야, 아, 땡큐. 오케이. 어, 오케이, 드림아, 까씨. 약간 버스 터미널이라고 하기엔 빨래도 있고. 되게 터미널 아닌 것 같은 경우. 그니까. 여기 말씀하신 건가? 그 표 보여드려 봐봐. 헬로. 헬로.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아. 헬로. 바로 앞에서 이렇게 날 무시한다. 헬로. 어, 드디어. 어, 드디어. 목소리를 크게 해야 돼. Here's 타미자야. Yeah, we want to go Denpasar. Wait in the outside, okay? Inside, okay. 아, okay. Yeah. Thank you. 우리 여기 짐 좀 풀고 우리 버스가 뭔지 한번 찾아보자. 우리 버스 있어, 저기? 있을걸? 오, 그래? 아, 일단 날씨는 좋다. 나 비 올까 봐 걱정되는데. 근데 오늘 날씨 좋은 게 의미가 없긴 해. 우리 버스 안에만 있잖아. 아니, 비 올 때 버스 미끄러지면 어떡해. 아. 나 그걸 걱정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아니, 근데 생긴 건 생각보다 그냥 관광버스인데? 어, 일반?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조금 더 높아. 어, 얘는 낮고 얘는 좀 있네, 위에가 이렇게. 아니, 우리 무슨 관광버스 처음 보는 사람 마냥 왜 이래? 와, 근데 뭔가 버스에 좀 설렌다? 그치? 어, 잠깐만, 버스 안에서 닭이 내리는데? 저 뭐야? 아니, 진짜 신기한 게 지금 버스에서 닭이 내리고 있어요. 아빠, 어. 가지 마. 더 있는 거 아니야? 오, 더 있진 않네. 근데 여기 닭들 놀이터인 거 같아요. This is a chicken's house? No? 아니, 얘 너무 귀여워. 안 해, 오빠 새끼 만지면 안 돼. 부모님들이 화나. 아무튼 여러분, 저희는 이제 버스 탑승시가 한 10분, 15분 정도 남았거든요. 조금만 쉬다가 버스를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평양. 평양. 평양 is actually North Korea. I'm sorry. It's okay. 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평양에서 오냐는 말 처음 들어요. Thank you, bye-bye. Bye. 잠깐만. Oh, sorry. Are you okay? 아, 제 가방이랑 걸렸나 봐요. Yes. Okay, 내일 만나지. 아, 재밌네. 오. 지역에 감사합니다, 드림아까씨. 우와, 여러분, 이렇게 계단을 쑥덕쑥덕 올라가면 우와, 이게 뭐야? 너무 신기해. 여러분, 스위트 클래스. 어, 여러분, 너무 좋은데? 이렇게 1, 2층으로 되어 있나 봐. 아, 우리 몇 층이야? 우리 2층일 거야. 우리 2층? 헬로. 우리 1층엔 애기야. 일단 우리가 여기랑 여기거든? 어. 너 어디 앉고 싶어? 나는 이쪽.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나 여기 이렇게 밟고. 아, 이렇게. 와, 대박이다. 이런 걸 슬리퍼 버스라고 하는데 누울 수 있다고 하거든? 진짜 굉장히 크지 너무 좋아. 한번 누워봐봐. 이게 다가. 다가 아닐 텐데. 어, 그 맥시멈. 아, 이게 맥시멈이구나. 어때? 아, 이거 16시간 그냥 그랬는데? 아닐걸? Where is Thailand? Thailand is over there. Where can you use two? No? No, just speed. Yes. No, speed. No, no. Because 저게 바로 땅으로 떨어져가지고 오줌만 가능하다는 것 같아요. 잠깐만, 몰랐으면 그냥 썼으면 큰일 났어요. 진짜. 배송이 길에 나빈 걸 뻔했는데. 화장실도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봐야겠다. 아, 밖에서 잠그는 거네? 특이하게? 여기를 돌려서 여는 거구나. 어, 괜찮아. 이렇게 거울도 있고 세면대, 경기가 있어요. 일단 오줌밖에 못 사긴 하지만 이 정도면 화장실 괜찮은 거 같아. 맞아. 근데 진짜 저분 아니었으면 나 그냥 거기서 대면 갔다. 진짜 리얼 많이 있었어. 리얼. 잠깐만 여러분, 구독자님과 같은 버스를 타게 됐어요. 와, 대박. 잠깐 내려갈게. 나 좀 인생 2년이야 이거. 와, 진짜 대박이다. 야, 어떻게 그냥 슈얼. 여러분, 제가 구독자님과 좀 가깝게 이렇게 지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바로 밑에 층이라고 하세요. 아, 그래서 이해 못 Nice to meet you. Yeah, what's your name? Come on.
와 근데 진짜 대박이다. 이게 좀 재밌네. 진짜. 일단 제가 간략하게 여기에 뭐뭐가 있는지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게 바로 앞에 TV가 있고 또 밑에는 이렇게 발이 들어가는 공간이랑 베개, 담요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 바로 왼쪽에서 이렇게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고 여기는 과자, 물, 컵라면이 있어요. 아니 근데 저희가 혹시 몰라가지고 컵라면이랑 마실 것만 사왔는데 여기 컵라면이랑 마실 것만 제공돼요. 그냥 밤낮으로 먹자 라면만. 두 개 먹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USB 충전할 수 있는 이런 포트가 있어요. 일단 솔직히 지금까지 느낀 거는 17시간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치대로 살겠다. 구독하는 것도 되시고 라면도 먹고. 나쁘지 않아. 근데 내가 너무 슬퍼서 완전히 커튼까지 쳐버렸어. 여러분 저희는 방금 막 출발을 했고 여기서부터 발리까지 무려 728m를 가야 돼요. 728km. 야, 킬로미터를 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왕복이 17시간. 근데 그렇게 따지면 엄청 천천히 가나 봐. 느릴게요. 아무튼 본격적으로 한번 버스 여행을 시작해 볼게요. 이야, 뭔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으니까 마음이 아주 든든합니다. 이거면 충분히 17시간 버틸 수 있겠다. Hey, your baby. Okay, thank you so much. What's your name? 소장. 남아사야 소장. Oh, 소장. Yeah, and you? Rani. Rani. Yes. How about your son? This is my son, Tom. Tom. You can call her him Tom. Tom. Tom, yeah. Tom, from Tom. Okay, and you? Okay, thank you. 아니, 젤리를 축구했는데 톰이랑 눈을 맞았어. 1층이다 보니까 뷰가 엄청 괜찮아요. 근데 단점이 있다면 1층보다 2층이 좀 많이 흔들리는 편이라 약간 멀미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해요. 그런데도 수정이는 계속 자더라고요. 수정, 잘 잤어? 나 안 잤어. 너 진짜 내내 자던데? 아니, 잠을 좀 자고 있는데 한 시간 정도? 와, 진짜 꼼짝 못해. 좀 배고프지 않아? 지금 먹어야겠어. 라면 좀 먹고. 수정, 근데 무슨 라면 먹는 거야? 내가 지금 저 고민 중이었거든요? 솔직히 이거 안 끼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인도네시아. 오! 여기서 밥 먹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까 4시 정도에 저녁을 먹는다고 했는데 진짜 지금 딱 4시인데 로컬 레스토랑에 도착을 했어요. 정확히 4시 5분. 진짜 정확해. 근데 아직 배가 그렇게 고프진 않은데. 사실 나도. 아빠 수고냐. 아저씨가 이렇게 식권을 나눠주세요. 아 식권이야? 아 좋다. 이거를 갖고 가면 밥을 줍니다. 적응이 안 됐다. 사실 나 지금 술 이제 한계가 다 달라고 있어. 근데 낮에 10시간 넘게 남았다는 거. 와우. 몸이 너무 찌뿌둥해. 아니 걸으니까 너무 기분 좋다. 이게 얼마 만에 걷는 거야? 헬로. 그릇에 담아 먹나 봐. 오, 이렇게 약간 뷔페식이네. 오와 맛있겠다. 여러분, 다양한 반찬을 줍니다. 나도 제가 써먹지는 않지만 주니까 먹는다. 맛은 평범한 인도네시아 음식 맛. 그래도 계란이랑 치킨도 있고 하니까 영양소는 충분해. 나는 아까 버스에서 일주일은 살 수 있을 것 같다며. 여러분 사실 족자에서 발리까지 가는 비행기가 있어요. 근데 그건 1시간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우리 왜 사서도 생각해요? 보통 그 비행기를 탄다고 하는데 일단 가격이 그래도 2배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아 2배 차이나? 나쁘진 나쁜가? 아 근데 배 안 고프다면서 벌써 다 먹었네. 원래 있으면 먹어? 맛있네. 이거 맛있다. 여러분 여기 앞에 편의점도 있어서 음식 좀 재충전하자. 간식 거리 좀 조금 더 사야겠어. 원래 이런 게 있으면 마음이 든든한 거 알지? 오, 일반 편의점. 코코넛 없다. 아 코코넛 있다. 어디? 여기. 또 여기 코코넛이 맛있더라고. 나도 그거. 그거면 돼? 오케이 이거. 아이스크림 먹어 볼까? 이것도 콘이야? 와 잠깐만. 너무 귀엽다. 오빠 이거 먹어. 난 이거. 그래. 땡큐. 맛있다. 맛있어? 응. 뭔가 음식들 사니까 마음이 든든해졌어. 네가 아이스크림 맞겠지? 아니 너무 귀여워. 진짜 작다 얘. 거짓말 안 치고 한 입. 애들 엄마 기다리고 있어. 귀여워.
여러분 저는 할 게 너무 없어가지고 다시 넷플릭스 정주행을 좀 시작을 해봐야겠어요. 와 배신자. 사실 데이터가 저밖에 안 터지거든요. 여러분 지금 시간 약 새벽 1시인데 저희는 드디어 자바섬에서 발리섬으로 이동하는 배 위에 버스가 실렸어요. 지금 잠깐 내릴 수 있다고 해가지고 내렸는데 아 근데 앞서 4시간 나누다 실어야? 진짜 끔찍하다. 근데 이렇게 나름 페리에 화장실도 있고 이렇게 안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진짜 이제 도착해서 카메라를 켜는 걸로 할게요. 꿀잠. 자 여러분 현재 시각 5:33 드디어 발리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어떤 남성분 한 분이 아직도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깨워야 되나? 바이바이. 절로 가야 돼? 내동댕이 찾아 있네. 여러분 이렇게 깜깜한 새벽에 도착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장단점이 떠올랐는데요. 장점은 이미 버스에서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숙박비를 아낄 수가 있었는데 단점은 사실 이 새벽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야, 우리 진짜 진작에 뭐 하지? 하나 방법은 지금 깜깜한 김에 아직 해가 안 떴잖아. 그냥 근처 바다에 일출이나 보러 갈래? 바다이잖아 발리니까. 거기서 좀 시간을 뻐개야 될 것 같아. 거기서 그냥 누워 자자. 바다 갈게요. 일단 그랩을 잡아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그러면. 괜찮네. 와 여러분 지금 그랩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발리 맞구나. 예쁘네. 바이바이. 아우 여러분 노을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사실 미세하게 노랗긴 해. 우리 인도네시아 와가지고 바다 처음 보는 거 아니야? 그러네? 그치? 아 근데 봤지 아까 언제? 베리스 밤에. 아 뭐야 그건 뭐야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안 나. 강아지 있는 거 보니까 발리 맞다. 그니까. 아니 그게 정이 되었다고? 아니 계속 쫓아와 봐봐. 내 패션. 안 오네. 여러분 그래도 오랜만에 바다도 보고 하니까 그래도 뭐 가슴이 좀 뻥 뚫리는 느낌. 이상해. 여러분 아무튼 저희는 오늘 초호화 스위트 클래스 버스를 타고 장거리를 이동해봤는데요. 저희가 내린 결론은 시간적 여유가 좀 많고 오랫동안 갇혀 있어도 답답함을 느끼지 않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비행기보다 두 배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추천드릴 만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했어요. 나도 한 번쯤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영상 끝. Love me? 와 뭐야? 부인들이 미혼들 많이 좋아해. 요리하면 항상 미혼한 거야. 아저씨 근데 아직 간대? 오 잘했다. 나비 씨. 오 안 나.